저희 이번에 몰랐을 때. 아, 근데 이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스마일 게이트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기업 PR팀 콘텐츠 PR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안예지라고 합니다. 구성원분들에게 회사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사보를 제작하고 웹진 제작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홍보도 겸하고 있는데 스데리를 만들고 그리면서 유저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데리는 거의 제 분신이어서 99.9% 정도 제 경험담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IP들이 각각 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통일감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데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민트색 머리카락은 스마일게이트 상징색 중에 하나인 민트 컬러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스테리를 그려주세요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저희 인스타그램은 경품이 작고 귀여웠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퀄의 스테리 일러스트들을 많이 그려주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저희 마술양품점 출시했을 때 저희 임직원들한테 나눠주셨던 이런 피규어들입니다. 얘는 앨런이고요. 얘는 크리스입니다. 제 책상 위에서 제가 한 번씩 우울할 때마다 힘을 주는 친구들이죠. 이런 마그넷을 신규 입사자 키트에서 나눠주셨었어요. 이 친구들도 제가 옆에다가 늘 붙여놓고 뭔가 필요한 메모 같은 것들 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언론정보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관광학부 안에 들어있는 학과인데 뭐 G20 회의나 이런 국제 회의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학과예요. IT나 게임은 아니고 아동복하고 유아용품 만드는 소비재 기업에서 일했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언론 홍보와 온라인 홍보 를 통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성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내 홍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이 많이 다르고 전 회사에서는 뭔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 않아갖고 안대리 특이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 여기서는 좀 당연한 느낌이 되어서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복작복작한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게임이나 혹은 관계사에서 게임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같이 플레이하고 뭐 같이 길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대학 이제 졸업할 때쯤에 돼서 게임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스마일게이트는 서류에서 바로 떨어져가지고 뭐 해볼 기회도 없이 그냥 네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직을 준비하는 차에 헤드헌터 통해서 연락이 와서 약간 운명인가 하는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10시에서 4시까지 협업 근무 시간이 따로 있고 자유롭게 근무 계획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딱 출근을 해보니까 각자 조금 출근하는 시간이나 퇴근하는 시간도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설정한 근무 시간에서 앞뒤로 15분씩은 자동으로 추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업무를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들도 회사에서 좀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비실에 컵밥이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하다가 가끔씩 배고프거나 그럴 때 아주 쏠쏠하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그 사내 카페에 있는 7층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활동도 900명 정도 되는 임직원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회 문화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복지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